요새는 코 수술인 것 같습니다. 상담도 제일 많이 오시고 실제로도 남자분들 대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코 수술인 것 같습니다. 네, 동의합니다. 물론 눈이나 다른 부분도 중요하죠. 하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사진을 찍거나 선글라스를 써도 코가 잘생기면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. 남자는 코가 생명이다. 저는 동의합니다. 그리고 저도 하고 싶네요. 눈은 작은 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는 낮은 코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. 특히 낮고 넓은 코가 좁고 높아졌을 때 가장 극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남자들에게는 가장 가성비 좋은 수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선호하는 모양이 좀 다르고요. 여자분들은 좁고 높고 약간 코끝이 들려 올라가는 버선코 모양의 모습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고 남자분들은 그에 비해서 좀 더 직선적인, 날카롭고 직선적인 이런 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남자분들이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보형물을 넣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활동적이다 보니까 다친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매부리라든지 휜코라든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다르긴 다릅니다.